그럼 나의 감정에 대해서 이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맞아. 내가 이제 슬픈데 화났다고 잘못 생각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걸 또 이제 자기 자신을 속여서 약간 이걸 또 어떻게 잘못 인식한 경우도 있고, 좀 자기 감정을 뭐 제대로 인식하거나 나의 감정에 대해 솔직해지는 법,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기업에서도 하고 대학에서도 하고 뭐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법원에서 뭐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교정 프로그램 그럴 때 강의할 때도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보세요. 우리가 감정을 제대로 인식한다. 근데 제가 심리 상담 전문가들도 데리고 워크숍을 많이 하거든요. 감정을 어떻게 느껴주는 거예요? 감정의 길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담자랑 어떻게 들고 들어가야 감정이 편편하다, 편해진다를 알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하는데요. 보세요. 감정을 우리가 처음부터 인식의 감정의 이름에 딱딱 이름 붙이기가 어려워요. 전문가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해지세요. 자기 감정 모른다고 내가 바보야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우리가 그런 감정을 인식한다는 것이 이름 붙일 정도로 친숙하다. 내 감정의 정답을 탁탁 맞을 정도로 친숙하다. 그러면 자기 수용이 많이 일어난 단계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 사실 감정이라고 하면 크게 두려움이란 큰 덩어리 하나거든요. 근데 세세하게 나눠진 감정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 책에서는 어쩌면 한 바닥에 다 감정 이름이잖아. 감정 카드도 있잖아, 네, 막. 맞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쩔 때는 이게 환지, 뭐, 그죠? 그쵸. 그런데 그 감정의 이름을 모르겠다고 해서 여러분이 감정을 느껴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 수용 잘하는 법 제가 요 작가님하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독자님들도 보시고 해보세요. 자, 감정을 이제 그 이건보 선생님의 있는 그대로 지금 감정을 한번 느끼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다리도 편안하게 몸도 편안하게 이렇게 둔 상태에서 지금 선생님이 이제 저하고 유튜브 촬영하고 이거 하시니라고 드시는 마음은 어때요? 지금은 좀 기분이 지금요? 어때요? 예. 책보다 훨씬 더 말씀이 좋으시구나. 아, 그래요? 좋다. 네. 감사해요. 이렇게 또 스트로크를 잘 주신다.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선생님의 그 기분을 그대로 퍼미션. 선생님한테 허락, 허용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지금 올라오는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두고 선생님의 지금 감정을 그대로 느낄 건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생님의 몸에 불편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대로 한번 몸속을 바라볼 거예요. 의식과 의도를 몸속에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감정이 있는 곳에 신체적 불편감이 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대로 지금의 감정 자기는, 난 이제부터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거야. 그 어떤 감정이어도 난내 몸은 알고 있어. 다 허용할 거야. 자, 몸에 어디서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요? 뭐 아픈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찌릿찌릿하거나, 뭐가 뻐근하거나, 어깨가 아픕니다. 어깨가 어디, 어떻게 아픕니까? 오른쪽 어깨가 아픕니다. 자, 오른쪽 어깨가 어떻게, 콕콕 쑤십니까? 뻐근합니다. 아, 뻐근해. 자, 뻐근한 오른쪽 어깨에 선생님의 의식과 의도를 두고 그대로 걔를 관찰해요. 어떻게 뻐근한지. 아이고, 늘 하는 작업인데도 긴장이 되었구나. 그럴 때마다 내 어깨가 이렇게 뻐근해졌구나. 아, 몸은 이렇게 나를 알고 있었구나. 선생님의 의식과 의도를 걔를 관찰하는 거예요. 뻐근한 어깨가 어떻게 뻐근한지 그 수고하는 어깨를 바라보세요. 지금 어때요? 잠깐 고요함이 일었죠? 어떻습니까?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마음이든 기분이든 뭐 생각이든 다 괜찮습니다. 아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솔직히 말해야죠. 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네. 아 이게 진짜 근데 그 상담의 그 효과라는 게 갑자기 확 오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남이 보면 나는 저건 줄 알아. 제가 보기에는 왜 눈물을 나는지 알겠어. 알겠어. 네. 어느 지점이에요? 이게 나조차도 몰랐던. 그렇지. 이 나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지 뭐랄까. 그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약간 학대하고 막 이런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이런 거 심했어. 내가 나를 인식하지 못한 거를 작가님께서 인식을 해주시고, 그렇지. 인정을 해주시고, 그렇지. 그걸 짚어주시면서 네. 내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때요? 어깨가. 어깨가 조금 풀리는 느낌도 들고 그치. 조금 아 내가 너무 내 몸을 심하게 다뤘구나 그렇지. 이런 것들이 오면서 네. 약간의 그 눈물이 날 수 있겠다 네, 그게 확실히 왔습니다. 그죠? 네. 느꼈죠 지금? 네. 몸으로 왔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 책에는 몸으로 이렇게 온다 이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아유 그놈의 내면접촉 뭔지 모르는데 네. 이렇게 몸을 자각해서 네. 감정은 불편한 감정은 여러분 몸에 신호를 줘요. 근데 우리가 고요히 머물러야 주는 거야. 근데 이 머무르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네. 네. 근데 전문가는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 가이드를 해보니까 그랬죠. 네. 그래서 어깨가 어머 이상해 뭐 이상할 줄 몰랐는데 네. 찌릿찌릿 왔잖아요. 네. 뻐근한 느낌. 네. 그런데 뻐근한 느낌을 알아주고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래 얘가 혼자 고생하고 긴장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이 선생님이랑 저랑 지금 이거 촬영하기 전에 뭐 만난 지 지금 30분도 안 됐어요. 네. 아무것도 짜지도 네. 않았는데, 그죠?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저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면서 수고롭게 이런 걸 준비하고 사는지. 매번 스케줄 관리하면서 네. 자기도 모른 채 얼마나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동분서주 했는지 얘는 알고 있는 거지. 오른쪽 어깨는. 네. 그걸 읽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감정 몰라도 지금 딱 그쵸, 느껴졌죠? 네, 느껴졌죠. 네. 이럴 때 대기업 임원님들도 울컥하는 거야. 그렇죠. 얼마나 더 울컥하겠어요. 이렇게. 왜? 네. 뭐 전무님, 상무님 누가 알아줘 감정을. 그쵸. 저분들은 엄청 많이 버니까 그쵸. 회사에서 차 주고 다 주니까 네. 맨날 행복한 줄 알거든. 좋은 거 비싼 거 먹고. 그쵸. 아니야. 이렇게 어깨가 무겁고 마사지로 풀어도 풀어지지 않는 감정들이 있다고. 근데 이 내면을 누가 촉촉히 만나주냐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작업을 그럼 오늘 한 번 했다고 이 작가님이 앞으로 어깨가 안 아프냐. 어깨 아픈지도 몰랐어 사실. 그렇죠. 예. 이거 찍으면서 이분은 몰랐어요. 네. 근데 보세요. 자기를 수용한다는 건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이제. 면밀히 자기 몸에 대해서 네. 자연스럽게 지금 에너지가 어디 흐르고 있는지 다 느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되게 순간인데 저랑 이거 한 지 2, 3분도 안 됐는데 네. 뭔지 알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네. 선생님의 내공이 느껴지는. 전문가죠, 저. 네, 확실히. 확실히. 네. 그래서 상담 아무한테나 받으면 안 돼요. 네. 클래스의 차이를. 딱 느꼈어요? 느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네. 직접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대에서도 네.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에서 심리상담 전문가가 되려시는 분, 또 이렇게 전국에 뭐 심리상담 센터장 뭐 이렇게 이미 전문직에 계시면서도 이렇게 내면의 길을 진짜 느끼고 싶은 분들을 체험적으로 지도하고 있거든요. 슈퍼바이저로.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직접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건복 선생님이 저라는 사람을 자꾸 만나서 이걸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일상에서도 이제 혼자 하는 거야. 그럼 그 혼자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뭉친 에너지, 뭉친 네. 감정을 자꾸 만나고 풀어주면 어떻겠어요? 그냥 뭐 아이처럼 사는 네, 거지. 그쵸. 막 이렇게 기쁠 때는 아 이랬다가 슬플 때 울고 에. 그런 게 자기 수용이거든. 아. 그게 울어도 창피하지 않은 거야. 왜? 자기 안에 타당화가 딱 되니까. 울만해? 아니 우는 게 뭐 타인을 민폐 주는 거 아니잖아. 그쵸. 왜냐면 제가 기업에서 상담하고 보니까 네. 남자분들의 눈물이 엄청 깊더라고. 나는 진짜 가슴이 텅 무너지는 눈물을 경험했어요. 한 번도 잘 울은 적이 없대. 왜냐면 네.
우는 게 아니라고 들었대. 아무 데서나 울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고 이 몸의 작업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벽을 팍 치고 주먹으로 벽을 팍 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눈물이 아주 한참 오래 참은 눈물이 흐르는 남자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정말 너무 고통받고 살아.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기업에 네. 그 임직원분들 이렇게 뭐 연수원에 가서 자기 이해 관련해서 이런 내면 접촉 프로그램 저 많이 진행하거든요. 최대한 이거를 자기 혼자 할 수 있도록 되게 네. 많이 열변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도움 주려고. 제 인스타에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기업에서 강의하고 막 그분들하고 활짝 웃으면서 막 찍고 이런 게. 왜냐면 그분들이 그 순간이 제일 좋았다고 만족도에 써서 내는 거야. 처음엔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야무지게 보여요? 야무지게 보여갖고 네. 되게 막 이렇게 강의만 하고 고지식하고 네. 가르치기만 할 것 같았대.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 마음을 딱 풀어주고 읽어주고 그러니까 완전 선생님처럼 반전을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잘 나가요. 네, 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저 자랑 엄청 하죠. 이런 게 자기 수용이에요. 자랑할 수 있는 건 자랑하는 거. 못하고 이렇게 실패, 관계 실패해서 실패다 이렇게 까득 적었잖아요. 네. 실패는 실패대로 뭐 어쩔 거예요. 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네. 그 앞서가는 사람일수록 이제 유독 감정에 신경을 쓰더라. 네.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뭐 기업의 임원분들 만나면서 네. 상담을 느끼신 거죠. 이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기업의 뭐 임원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러니까 또 뭐 사실 앞서간다는 사람들을 뭐 대학 총장, 변호사, 네. 회계사, 의사, 뭐 기업의 임원 이런 분들만 또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고정관념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사회적으로 봤을 때 많이 지위가 높고 풍요를 갖고 계신 제가 만난 그런 이제 분들을 심리 상담하면서 제가 경험한 게 뭐였냐면요. 일단 이분들은 인정을 빨리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도 종류가 있어요. 네. 약간 이렇게 막히신 분. 또 개방적이신 분. 네. 참 안타까운데 여기 또 사람은 다 부류가 약간 똑같이 컵에 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업에서 심리상담 전문가 코칭을 붙여줬어요. 네. 임원한테. 네. 그러면 그 어떤 임원분은 어우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심리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악수하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기 걸 다 개방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저 이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그렇게 아깝게 때우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그 조금 많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가셨던 분들은 일단 개방적이다. 개방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전문성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기업에 있던 또는 회사에 또는 학문에 이런 것에 탑이면 다른 분야의 전문성도 되게 인정하는 그 개방성이 높아서 네. 그분들은 자신의 심리적 불편감 예를 들어 제가 기억나는 어떤 교수님은 연세도 많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내 생에 내가 심리 상담 받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랑 만나서 야 내가 이렇게 60평생 내 몸과 마음을 너무 안 보살핀 것 같다고 내가 이 상담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자식들이 더 늙기 전에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관리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전해줘야겠다. 또 제가 만났던 사장님들도 해외 출장이 되게 바쁘신데도 해외에서 줌으로 화상으로 심리 상담을 하듯이 철저하게 그 상담 시간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아까 작가님처럼 자기 감정을 만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 두려움에 들어가서 흠뻑 자기 감정을 경험하고 울고 막 작업을 하고 나서는 네. 선생님 내가 이걸 20, 30대 알았으면 내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 와 내가 이걸 아이를 낳기 전에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이라도 알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내가 불편할 때 이런 것들이 나한테 반복됐구나 이러면서 챙기는 거죠. 예를 들어 이분들이 네. 회사에 법률적으로 불편함이 있으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세무적으로 불편한 게 있으면 세무 자문을 구해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심리적으로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심리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서 빨리 나와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중심도 심리적인 것도 그렇게 개방적으로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아니 그래서 자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친인척, 조카들 것까지 상담비를 대주면서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님도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네.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잘 몰랐네.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해줬네. 근데 이렇게 느꼈더니 뭔가 이렇게 뭉클어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올라온 감정을 하나하나 선생님하고 수용하면서 자기의 이해가 깊어지거든요.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왜냐면 저기 작가님도 보니까 책을 엄청 읽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게 떨리거나 그죠? 네. 그렇게 안 갖는 것들의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듯이 이 감정적인 것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단축시키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이 우리 유기체는 감정을 계속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무조건적 긍정적인 그런 존재 인정 단위에 대해서 네. 이미 상처들을 갖고 있다. 그 통합되지 못한 감정적 상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른 나이에 통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네. 감정을 하나의 바다, 파도 타듯이 타면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이제 그 감정적으로 네. 건강한 상태라는 게 네. 뭐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엄청 좋은 일이 있든 엄청 슬픈 일이 있든 그게 뭐 잘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뭐 덤덤하고 그냥 뭐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다고 할까 이제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게 건강한 건지 아니면은 네. 막 기쁘면 뭐 엄청 온 세상을 다 얻듯이 기뻐하고 슬프면은 막 세상이 떠나가듯이 막 슬퍼하고 막 이렇게 다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이 건강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질문을 주신 게 네. 그동안 깨달음에 관한 많은 작가분들이 네. 그죠? 네. 그런 얘기들을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네. 뭔가 정말 정말 다 네. 이렇게 수용하면 고요해지기 때문에 감정에 요동 안 쳐 이렇게 네.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또 진짜 내가 자유로우면 나에 있는 감정을 아이처럼 다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또 분별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 분별하려는 우리의 생각 늘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다 그쵸. 더 옳은 것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의 그 믿음 체계에서 이 질문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복 선생님도 늘 모든 곳에서 어떤 게 더 좋은가 옳은가 이 생각을 늘 하고 사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전문가는 가만히 있는 거래 어떤 전문가는 막 표현하는 거래 그럼 어떤 게 옳아? 구독수 많은 사람이 옳은가? 판매수 많은 사람이 옳을까? 연구 논문 많이 쓴 사람이 옳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이 자기 몸으로 자꾸 자기를 인식하라고 하냐면 네. 어떤 유기체는 자기 감정이 기쁠 때 그것을 기뻐요 라고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성향이죠. 기뻐요. 기쁩니다. 라고 기쁨을 속에서 느끼면서 그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그냥 분별 없이 그 고요함을 또 선호해서 더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자꾸
더 옳다, 그르다, 더 좋은 게 있을 거다라고 분별한다는 거죠. 분별하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 각자가 그 단계 단계 가보면 경험하시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최종의 단계는 이래 이렇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최종인가? 전 그걸 확신할 수 없거든요. 제가 인생 다 살아본 것도 아니고 제가 감정이란 파도를 아직도 만나면서 사는 유기체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뭐 요동을 치냐 안 치냐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네, 요동 치냐 어떻게 표현하냐. 아우 쟤는 네. 까불어. 쟤는 고요하니까 쟤는 명상 많이 했으니까 쟤가 오라.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깔깔깔 웃으면 천박하다. 이게 다 고정관념이야. 웃기면 웃어야지. 웃기면 웃어야 되고, 네. 그지 않아? 맞죠. 눈물 나면 울어야 돼요. 근데 웃기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 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상태가 좋대. 그것도 인정이라고, 오케이라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거기에 우열이 없다. 우열이 어딨어. 감정은 옳고 그렇다, 좋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관찰해주면 사실은 얘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이름표를 붙여서 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네. 우열을 가리려고 그러지 우리가 그쵸, 자꾸 그쵸. 아니 우열을 가렸으면은 그러면은 네. 웃는 것도 그냥 존중해야 되는데 깔깔깔 웃는다고 또 천박스럽다 그러고 그 이상하지 않아? 그러네요. 그게 논리 안 맞지 않나요?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지. 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아직 죽었다 깼지 않았는데 신이 아닌데 감정의 끝은 이거야 라고 누가 할 수 있어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뭐 명상도 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듣거든요. 뭐 선생님은 맨날 이렇게 고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 나 여기 지금 장난 아니야. 오늘 아침에도 한바탕 하고 왔거든. 네. 근데 선생님 굉장히 밝고 고요하고 뭐 이렇게 약간 유머러스하대. 근데 나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왜? 내 안에 나는 그거를 느껴줬어요. 사실 저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네. 아침에 별로 안 좋은 일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응! 네. 그러니까 나는 좋게 그냥 네. 이거 좀 도와줄래요? 그랬더니 네. 네. 그분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봐요. 거절을 하셨군요. 그냥 거절을 하면 참 좋은데 아직도 아름답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아, 왜 지금이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 저는 옛날에 어땠는 줄 알아요? 아, 왜 지금이야? 그 목소리 톤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거봐, 나는 존중받지 못하잖아. 거봐, 난 내가 말하면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아. 거봐, 저 사람은 내가 SOS에도 나 이용해 먹게만 하고 도와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렇게 소리 지르면 같이 소리 지르고 네. 같이 소리 질러. 바빠 죽겠는데. 네. 같이 소리 지르고 왜 그러냐 그래서 막 티격태격해서 막 울고 나와. 그런데 그럼 선생님은 언제 어떻게 해요? 그분은 그분 상태에서 오늘 뭐 안 좋아서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어떤 줄 알아요? 아이고 저 사람이 이걸 꼭 해줘야 된다는 또 부담이 올라왔나 보다. 아이고 그런 거 아닌데 그냥 못하면 못한다 그래도 내가 그러면 알겠어요 이러고 말 건데 그게 안타깝지. 그 사람의 그 모습은 안타깝지만 내가 거기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는 거야. 근데 나는 예전처럼 울거나 무섭거나 짜증나거나 이런 감정은 없는 거지. 그냥 되게 바쁜가 보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왔네. 옛날 같으면 한판 했어. 한 판. 그쵸. 보통 한판 하죠. 그러면. 네. 그치? 예, 보통 한판 하죠. 그래서 자기 수용, 자기 감정을 만나면, 만나주면 이 꺼리가 덜 생겨. 왜? 트리거로 안 올라와요, 여러분. 전혀 안 올라와요. 근데 제가 여기 오면서 운전하면서 네. 이제 전화를 했어요. 네. 왜냐면 그분의 그 상태는 아직 이제 그분도 감정을 만나가는 단계니까. 전화를 했어. 네. 아, 저 이제 촬영 가는데 아침에 내가 꼭 해달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랬더니, 되게 멋쩍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잦아들었어. 네.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닌데 그냥 나 이래 바빠서 못해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랬어. 그리고 꿈꾸. 되게 아름답죠. 교과서에 나올 대화 같지.
집안에 한 명만 이렇게 스위치할 수 있다면 가족의 패턴이 바뀌어요. 예전 같이 내가 이렇게 미친 여자처럼 같이 안 싸우니까 어때? 싸울 일도 없고 아침에 고성도 없고. 그렇죠. 뭐 정서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 왔어요, 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심리 상담 전문가가 산다고 그 집이 늘 고요하지 않다. 네. 또 나만 심리 상담 전문가지. 우리 가족들은 명상을 하거나 심리 상담에 깊은 조예가 없다. 오히려 더 저항한다. 더 안 좋아해요.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감정 문제가 곧 인생 문제라는 그치. 말씀하신 거죠? 왜냐면 혼자 사는 사람도 늘 직장에 어차피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사람하고 부딪히면 감정 생기잖아. 네. 가만히 혼자 있으면 어때요? 별로 감정이 없나? 있긴 있죠. 그때는 어떤 감정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요? 어. 뭐 외로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거 봐. 아니면 뭐. 또 어떤 감정이죠? 혼자 있을 때. 뭐 무서운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네.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무서울 그쵸. 때도 네. 있죠. 네. 되게 혼자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울 때 있지. 네, 네. 그리고 아우 나 사람들이 있느라 너무 귀찮아 이랬는데 어느 날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울 때 있죠. 그렇죠. 살아있는 한 이런 감정을 늘 느낀다고 우리가. 그래서 감정 문제가 곧 인생 문제라고. 아... 이해됐어요? 삶에서 감정을 떼놓을 수가 떼놓을 수가 없어. 관계 속에 있든 사회 속에 있든 아니 다 떨어지고 섬처럼 혼자 가도 비행기 타고 혼자 어디 해외에 가도 감정을 잃잖아.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이 감정을 잘 다룰 수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지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다룬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이 감정을 잘 알고 이미 요리하고 지배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감정은 제가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네. 요리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오히려 그 우리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수용해야 되는 아 내가 이걸 내가 막 얘를 다루는 게 아니고 그렇지 내가 얘를 얘가 통제하고, 나를 컨트롤하고 있었구나 그렇지 네. 어 맞아 그걸 깨달으면 네. 되게 겸허해져. 아 그래서 어떤 감정이 온다 그럼 전 어떤 줄 알아? 아 올 것이 왔구나 내가 경험해야 될 감정이야. 아, 이 감정을 지나면 또 나는 어떤 네. 성숙의 단계에 있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봐봐.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감정에 대해서 다스린다. 네. 어? 나도 막 네. 종교도 있고 이래서 엄청 네. 다스리러 많이 다녔는데. 네. 전문가가 돼서도 못 다스리다고?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감정책 아직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계발서 아직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 우리가 뭔가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는 대상이구나. 뭔가 자꾸만 이해하고 수용하고 뭔가 경청하고 공감하고 뭔가 통합적으로 안으려고 가야 되는 대상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